영양제로 쾌변하기. 토끼똥이 바나나똥이 되는 기적. 진짜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증 팍! 건강 꽉! 박미경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변비. 제가 왜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됐냐면 예전에 쾌변하는 자세 또 지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영상으로 제 채널에서 아직도 이제 많이들 클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점점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변비라는 주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변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비 갖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시원하게 못 가면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막 뱃살도 더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원래 내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 화장실만 잘 가도 줄어들 것 같고 또 뭔가 변을 시원하게 보면 독소가 쌓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변비인데 뭘 먹어야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아실 거예요. 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그리고 식이섬유를 또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유산균이죠. 그래서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장의 환경을 좋게 하는 또 유익균들을 키워주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비가 해결이 안 돼서 변비약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약을 드실 때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그쵸? 뭔가 의존이 될 것 같고 장이 무력해질 것 같고 그래서 쓰면서도 걱정 또 안 쓰면 못 가서 걱정이시거든요. 그런데 변비약 쓰기 전에 조금 의외의 쉬운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드시는 제품들 중에서 배변을 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로 쾌변하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눈가가 떨리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 마그네슘을 선택하게 되시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계 흥분을 진정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마그네슘을 먹고 잤는데요. 아침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사시는 그 대중적인 변비약 중에서 마그밀이라는 약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성분이거든요. 마그네슘 중에서 수산화 마그네슘이라서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마그네슘보다 잘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삼투압 때문에 그 장 안에서 삼투성으로 마그네슘이 물을 끌어들여서 대변량을 늘려주고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배변을 쉽게 하는 게 바로 마그밀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양제로 먹는 마그네슘은 어떨까요? 이것은 흡수가 잘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변비약 마그네슘에 비해서는 장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분량은 좀 적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에 왜 꿀잠 하려고 마그네슘을 드셨더니 다음날 아침 쾌변을 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장 안에 남은 마그네슘들이 물을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이완이나 신경분을 진정하는 효과가 부교감 신경의 장애 운동을 좋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 한번 마그네슘 먹어볼까? 라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께 마그네슘을 추천을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제산제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쓰림이 있다든지 잘 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변비가 있을 때는 마그네슘 먹어볼까? 한번 마그네슘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요. 마그네슘이 삼투성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변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러지면서 변이 많아지는 효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의점이 있다면 마그네슘이 과다되지 않을까?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갖고 계신다면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배설이 안 될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있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남성은 350mg, 여성은 330m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드시는 영양제 중에서 여기저기 중복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루 총량을 계산해 보시면은 무리되지 않게 마그네슘 섭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아마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이 유행을 한 적이 있고 요새도 이제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자 이렇게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알을 드셨더니 그냥 물설사를 쫙쫙 해버렸다. 이런 경험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비타민C가 어느 용량까지는 괜찮은데 용량을 늘리게 되면 어떤 수준에서는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미처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 성분이 장에 남아서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그네슘의 경우처럼 삼투성 설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막 변비 때문에 못 가서 고통스러운 분들은 아, 이렇게 좀 설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한번 써보시면은 아, 이게 일종의 설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용량에서는 변이 물러지고 변을 쉽게 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 하실 때 그 전에 장 청결제를 드시잖아요. 이 장 청결제가 설사를 시키죠. 그런데 이 성분을 보면 나트륨, 칼륨 이렇게 물을 끌어당기는 전해질 성분뿐만이 아니라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스코르브산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투성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쫙 내보내는 그런 기능으로 쓰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양제로 비타민C 먹고 있다면 조금 용량을 한번 높여보자. 그래서 변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좀 피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비타민C가 피부에도 좋고 또 변도 부드럽게 한다면 일석이조겠죠?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요법을 좀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평소에 피로하고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해지니까 이분들은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피부나 점막이 약해져서 잇몸 같은데 출혈이 잘 되는 분들도 비타민C를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점은요. 산성이죠. 산성. 그래서 공복에 드셨을 때는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 드신다든지 식사 중에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신장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고용량 요법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에스트로겐 요법 혹은 항암제 치료받는 분들은 그 약물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면 담즙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장에 어떤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이 쉽게 되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는 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때 그것을 다스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기름기가 있는 견과류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식품으로 드셔도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잘 배출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제 중에서는 오메가3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3를 특히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변비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뱃살이 많고 그래서 혈중에 지질이 높은 분들께 오메가3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관절염 또는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분들께 오메가3를 추천드립니다. 주의점이 있다면 이 생선기름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의하시고 그리고 너무 고용량으로 지속적으로 드셨을 때 코피처럼 출혈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영양제를 알려드렸는데 바로 변을 부드럽게 하고 물을 머금게 해서 쉽게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드시면 설사할 수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어느 정도 용량을 좀 높여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니까 변도 잘 못 보는데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좀 지혜롭게 응용을 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분 섭취, 식이섬유 섭취, 운동은 기본입니다. 또 제 인기 영상인 쾌변 자세와 지압법도 여기 클릭하셔서 꼭 같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여러 가지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렸는데 내가 정말 이걸 다 해봤는데도 죽어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꼭 한의원을 찾아오셔서 나의 변비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찾아보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시원하게 화장실에 가야 하루가 상쾌하고 활기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이 건강해야 면역계가 일하고 또 염증이 줄어드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쾌변하셔서 염증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